얘는 다리미로 치면 벤츠 S클래스. 얘는 뭐다? S마이바흐인 거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바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한 번만 싹 보이시죠? 끝! 끝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 반갑습니다. 뽀깃입니다. 스마트 아이가 뽀깃도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저희가 제일 많이 팔았답니다. 너무 기분 좋죠. 그 바람에 제가 떵떵거리면서 로라스타 측에다가 신상품이 나오면 우리 먼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정말 주시더라. 2023년 2월 달에 제가 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팔아? 이건 말도 안 돼. 너무 비싸. 저 그냥 상품만 하나씩 제품 주시면 그냥 리뷰할게요 했는데 그게 그렇게 폭발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뽀밀 여러분들께서 그 이후로 약 1년여 동안 로라스타 갖고 와라.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 계속 연이은 품절 사태 꽝꽝꽝꽝 난리 났죠. 그래서 오늘은 리뉴얼 돼서 나온 고플러스 그리고 스마트 아이와 무엇이 다른지 동시 리뷰 해드리면서 중요한 얘기를 써머리를 좀 해드리면 스위스의 8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로라스타. 스위스 전체 가구 수 중에 3분의 1 정도가 로라스타 제품을 쓰고 있다. 그냥 잘 만든 게 아니라 좀 잘 만든 게 아니라 되게 잘 만들어서 실제 유럽 전체 다리미 점유율도 1위입니다. 근데 로라스타는 어찌됐건 그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역사와 전통이. 그 기간 동안 다양한 노하우가 쌓이면서 제가 로라스타를 처음 접했던 그 시점보다 모델 라인업이 확 늘었다. 이거는 설명 너무 많이 했죠? 로라스타 리프트 엑스트라. 요 안쪽에 펄스 온, 펄스 오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도 아끼면서 옷감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얘는 펄스 기능만 있고 스팀 양 조절이 없어요. 이게 뭐가 차이일까? 얘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적당한 온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너무 떨어질 것 같으면 올리고 올라가면 잠깐 쉬었다 가고 그래서 물량 조절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이제 끝. 요 상품이 스마트 아이이고 요 상품이 고 플러스라는 모델입니다. 스마트 시리즈가 2022년 겨울에 한국에 처음으로 런칭 쇼를 했고 아마 가을 겨울인가 요 사이고 23년에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이 고 플러스라는 라인업들은 되게 뭔가 캐주얼하고 막 엣지 있고 힙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엄청 비쌌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의 한 200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잠깐 인기를 끌다가 요게 나오면서 조금 인기가 없었어요. 왜? 잠깐 스마트 라인이 다시 작년에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서 예전 이 모델을 찾는 수요가 생기면서 다시 국내에 재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아이 시리즈의 약간 엔트리 버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다르고 가격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하나하나 볼 텐데 예를 드는 시간 사이에 기본적인 외관 스펙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스마트 시리즈가 고가 라인입니다. 그 고가 라인 중에서도 부담이 덜한 스마트 아이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이 앞쪽에 보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한 번은 석션, 다시 누르면 블로우. 기가 막혀버려. 그러면 새로워진 고 플러스 커버나 이런 것들은 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요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팀 양에 대한 조절을 자기가 직접 자동으로 했는데 얘는 이제 수동으로 2단, 3단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석션, 블로우 누르는 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걸어가지고 쓰는 것도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사이즈가 달라요. 요 위치를 이렇게 해서 한 뼘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이만큼. 근데 얘는 두 뼘이 잘 안 되죠. 무슨 얘기다? 얘가 이렇게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길이도 살짝 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리미를 놔두는 이 위치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놔둬도 되고 이 판이 이런 식으로 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둬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빈약하죠? 그럼 위에다 어디다 놔? 이렇게 해서 따로 드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쓰는 방식입니다. 얘는 예열이 3분, 얘는 예열이 8분. 좀 오래 걸립니다. 약간 조금 답답하다. 요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요 물통과 요 기본 하드웨어의 사이즈를 잘 보시면 얘가 조금 더 가로로 크고 용량이 물이 1.2리터가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는 0.8리터, 800ml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좀 슬림하고 프레임도 잘 보시면
살짝 좀 많이 얇죠?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두껍고 프레임이 조금 견고하고 빡빡한 느낌이 딱 들어요.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얘는 여기 기어가 있어서 이거 잡고 위아래로 들고 내리고 하면 돼. 이렇게 내리고 하고. 편한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들고서 단 조절 1단, 2단, 3단밖에 안 돼서 섬세하게 높이 조절은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이 물을 넣는 방식이에요. 스마트 아이는 물통 빼서 넣으면 됩니다. 그냥 물 받아가지고 다시 끼우면 돼요. 쉽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필터예요. 이 필터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열어요. 이렇게 열어갖고 이걸 넣습니다. 이게 필터 겔 같은 건데요. 약간 필터 가루예요. 이게 파우더 돌가루처럼 생긴 건데 여기다 넣고 뚜껑을 닫아요. 살짝 돌리면 쉬워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커피처럼 물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유럽은 석회가 물이 엄청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사이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석회질을 걸러주고 깨끗한 물만 해가지고 안에서 딱 넣으면 이걸 또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물 받은 다음에 얘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다시 이거를 깨끗한 물을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콕콕콕 넣어줘야 됩니다. 요소수 넣듯이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안 해도 되기는 해요, 한국은. 왜냐면 한국은 그 수돗물에 석회가 거의 포함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 이슈로 고장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본사 측에서는 함부로 말씀은 못 하십니다만 거의 그 이슈로 고장이 나거나 AS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라는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 얘랑 두 개가 백화점가 기준으로는 한 5, 60만 원 차이가 나요. 공구가는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3, 40만 원 차이가 나는 절대적인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오토 기능들 좀 빼고 사이즈 작아지고 마감재 좀 줄였어요. 불편함과 마감재 차이 그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스팀의 양은 비슷비슷해요. 얘는 다리미로 치면 벤츠 S클래스예요. 얘만 있었으면 우와 씨 겁나 멋있는데 끝내주는데 이랬는데 얘가 딱 오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 근데 이유가 뭘까? 얘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벤츠 S클래스급인데 얘는 뭐다? S마이바인 거야. 근데 얘는 충분히 클래스가 따로 끝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들면 바람 내려놓으면 좀 있으면 꺼집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버튼 누르면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푹 올라오죠? 장난 아니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켓류의 셔츠인데 로라스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스마트 시리즈가 됐건 리프트 시리즈가 됐건 쓰시면 무조건 돈이 아껴집니다. 무조건입니다. 100%입니다. 안 아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드라이를 맡기게 되거나 세탁을 맡기게 되는 횟수가 한 3분의 2가 날아간다. 세탁을 해야 되는 텀도 길어진다. 그냥 휘뚜루 마뚜루 대충 가운데 맞추시고 조금 주름을 가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펴지는지를 보자. 이렇게 대충 펴놓고 들면 지가 부욱 올라와.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거랑 같은 효과잖아요. 밑에서 밀어주니까 이렇게 자, 다 안 됐는데 너무 세게 했더니 그럼 어떻게? 요거를 누르면 이제 석션을 합니다. 석션 알지? 우리 그 왜 치과관 병원에서 보면 석션 한번 이게 바로 석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져요. 이거 지금 심지어 그냥 판이 아니라 커버가 씌워진 판이에요. 쉽죠? 이거는 이제 린넨입니다. 린넨. 사실 린넨은요 진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섬세한 섬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블로우로 올려요. 붕 띄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따뜻하게 먹여줍니다. 먹여주고 다시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간다? 끝으로 싹 당겨서 석션 들어가겠습니다. 석션 싹 들어가서 바짝 당겨주면 근데 지금 여기에 판이 있단 말이지 이거 제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느낌과 퀄리티 아닙니까? 백양세탁소 느낌 나지 않습니까? 딱이죠? 기가 막힙니다. 앞쪽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그냥 띄워 푹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팔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들고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펴주고 가장 중요한 이런 카라 부분이나 요 앞에 끝에 엣지를 살려야 하는 부분만 석션한 다음에 쫙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대장 세탁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이런 상품들이 특징이 뭡니까? 내가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것도 뒤에서 밀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들고 하는 것들은 핵심이 뭐예요? 바람을 밀면 뒤로 밀려나. 그 밑에 잡아줘야 되지. 되게 번거로워. 그냥 들고 있으면 지가 알아 올라오더라고. 예를 들어서 겨울 울 소재 엊그저께 입었던 거, 방송할 때 입었던 거, 이게 이제 한두 번 입으면 이거 보입니까? 구겨진 거? 여기 이렇게 구겨지는 거 보입니까? 혹시 보이나요? 이게 많이는 아닌데 신경을 쓰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구겨볼게.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구겼어요.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가 이제 주름이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블로우로 쭉 올라간 거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몇 번이면 여기가 어디? 세이백양.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성 블라우스. 요즘 옷이 굉장히 유니크하게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사이즈도 오버핏 때문에 이게 어디 올려가지고 예쁘게 반듯하게 누르기가 어렵다고. 그냥 들고서 이렇게 조사해야 돼, 세게. 근데 내가 이거 들고서 한번 싸볼까? 세상, 손에다 막 뜨거운 거 다 날라오고 막 난리 난다고. 뭔 말인지 알지? 겪어봐서 알걸 다들? 뜨겁게 확 올라오잖아. 미세한 주름 다 어떡할 건데? 그럼 고플러스 사야지. 스마트하게 사거나. 간단하죠? 자,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앞뒤로 이렇게 해서 너무 빳빳하게 안 펴도 돼요. 이게 지가 알아서 붕 올라오면서 절로 펴지거든? 그래서 쭉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밑에 쪽에 이렇게 해서 탁 펴주면 됩니다. 위쪽도 그냥 이렇게 해서 펴주고, 만약에 이 주름이 여기 하다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씌워가지고 모양 그대로죠? 블로우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 미세하게 좀 더 내가 깨끗하게 밀고 싶은 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석션 살살 당기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오케이? 쉽죠? 자, 그 다음은 바지. 이 바지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많습니다. 저 아끼는 바지입니다. 얘가 100% 울이고 슬랙스라고 하죠, 이런 이유들을. 근데 이 한 번 입으면 항상 뒤에 여기가 주름이 다 나. 너무 짜증나. 미팅 끝나고 오면 요 뒤가 여기가 항상 여기가 다 주름지니까 다시 입으려고 하면 또 여기가 여기가 다 또 이제 찌그러져 있다고. 그럼 이거를 세탁을 맡겨야 되나? 이거 한번 맡기면 얼마인 줄 알아? 이거 한 5,000원에서 한 8,000원 맡거든? 근데 한번 입으면 그렇게 돼. 근데 너무 예뻐서 이거 못 버리면 돼. 이거 5년 됐거든요? 19년도에 산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주름 잡는 거랑 주름 피는 거랑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주름을 지어서 왔다. 그냥 직장생활 간단하게만 해도 요 정도 주름은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일단 요 모드로 그냥 커버 씌우시고 싹 들어서 블로 떴죠? 바람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그냥 요렇게 한 번만 해줘도 싹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럼 방금 했던 거에 뒷면 한번 볼까? 여기 좀 남아있네? 남아있죠? 여기도 좀 남아있거든? 이렇게 해서 그냥 살살 지나만 가면 울 소재들은 그냥 이렇게 순식간에 펴져요, 사실상. 거기에다가 주름 잡는 것도 요 상태에서 커버를 빼고 석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석션이니까 빨아 당겨주는 거니까 요렇게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순식간에 싹 없어졌죠?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요렇게 살짝 놓은 다음에 딱 놓고 석션 됐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한 번만 싹 지나가겠습니다. 보이시죠? 끝! 우리가 보여드릴 게 몇 개가 더 있어. 이런 정장 같은 유들. 이거 뒤에가 한번 날아가 버리면 답이 없거든. 이거 저 예복입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건데요. 주름 만들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주름이 간다고? 보입니까? 주름 간 거? 그러면 여기다가 끝에 이렇게 걸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냥 스팀 끌고 와서 블로우 밀어주니까 이렇게 몇 번만 지나가면 원상 복구. 아, 너무 쉽지 않냐? 야,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세탁의 민족인가 봐. 잘한다. 이러면 드라이가 바로 아끼는 거잖아. 진짜 죄송한데 거의 시즌에 한번 드라이 할걸? 난 거의 안 해, 이제. 뭐가 묻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런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이거 트렌치 코트. 이거 여기 구겨지고 구겨지고 뒤에 구겨지면 이거 면이잖아. 맡기기도 애매하고 안 맡기기도 애매해. 맡기면 이거 15,000원에서 20,000원이거든. 이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뒷면이니까 기니까 얘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이 블로우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시면 된다. 크니까. 앞면은 어떻게 한다?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적당히 펴주신 다음에 앞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팔이랑 이런 데들을 이렇게 잘 잡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끝머리가 좀 구겨져 있다. 그럼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손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뜨거우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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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내려가게. 이것도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안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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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어깨가 안쪽이랑 바깥쪽에 어딘가 모르게 경계가 지금 다 우글쭈글하다 그러면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손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간단하지? 그 다음에 이런 니트 스타일러 개념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삼성 것도 있고 LG 것도 있잖아요. LG가 스타일러고 삼성은 에어 드레서죠. 바람이 됐건 기계가 됐건 흔들어서 입자를 떨어뜨려서 스팀도 뿌려주고 해서 살균과 냄새를 탈취를 하겠다. 원리는 똑같잖아. 그러면 집에서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해도 말도 안 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얹으면 블로우가 헤비한 의상들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그거 하지는 못해요. 대신 어느 정도 블로우 기능은 있으니까 이게 통과가 되거든요. 부욱 올라와서 한 1-2cm 올라와 있어요. 그걸 그냥 지나가시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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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걸어진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돼요. 닿고 꽉 닿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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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시면 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퍼 새거 택택택 마르다커 요런 애들이 혹시나 눈비 맞고 오거나 아니면 좀 쓰시다 보면 요거 차분하게 가라앉거든요. 그럼 되살리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좀 오래 하세요. 충분히 쎄. 충분히 쎄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탁 탁, 탁, 탁 털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균도 해주면서 스타일러 역할을 하면서 이 결들을 그대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따끈따끈하게 국내에 추가로 그 리뉴얼 돼서 들어온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포켓투 채널하고 지금 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저희 벤츠S 마이바흐 사실 이 이상은 조금 과해요. 나 이거면 충분한 것 같아. 더 이상 안 경험하고 싶어. 이러다가 나 눈이 진짜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두 개의 방식은 똑같고 결과물에도 엄청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조금 단점으로 여기는 건 물 넣는 것보다 물은 저는 그냥 저기 필터링 안 하고 넣어버리니까 사실 고장나면 어떻게 다시 사야지. 근데 예열이 8부는 조금 생각보다 길긴 하더이다. 3부는 거의 체감 못하는 속도였는데 하지만 얘가 약 한 20% 이상 20%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들은 그나마 덜 부담스러운 고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다 입니다. 되게 예쁘죠? 예쁘고 스타일리시한 장점은 확실히 있고 이런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상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만원대 이상을 훌쩍 넘어가는 거의 200만원 육박하는 이런 상품들이 과연 삶의 질보다 실제로 세탁비를 얼마나 세이브해 주느냐.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고민을 해도 1년 반, 2년 사이에 본전을 뽑겠더라고 나는. 아무리 못해도 2년. 조금 세탁 많이 하신 분은 1년 반. 저는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대다수의 자켓, 셔츠류들 중에서도 아우터형 셔츠, 그리고 바지류들도 애지간하면 그냥 한 번, 두 번 적당히 다려서 세탁 텀이 길어진다거나 혹은 그냥 집에서 빨아서 바로 가져와서 다려버립니다. 세탁소에 안 맡기는 경우도 너무 많아 지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이득이다. 분명히 찍을 땐 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밤이 되었습니다. 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거야. 너무 짱나네. 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나온 로라스타 고 플러스 그리고 스마트 아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불편함이 1도 없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경쟁자도 없고요. 진짜 좋은 게 뭔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들이 계속 꾸준히 한국 시장에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저는 로라스타를 늘 항상 넘버원, 넘버투에 꼽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아시죠? 제습기도 어떤 거 추천하고 항상 뭐 어떤 걸 추천하는지 뻔히 아시니까 블렌더도 이런 거 추천하고 막 이러니까 자, 고플러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로라스타 포에버! 고맙습니다.